변기섭 선수와 최영규 선수의 대결. 최영규 선수 초반에 상대편의 기습작전 잘 막아낸 이후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뭐 글쎄요. 그 기습, 변기섭 선수가 그런 기습을 하고자 했다면은 예, 센터 베럭스를 하고 입구 쪽에다가도 이제 베럭스를 하나 더 지어서 예, 정찰이 오더라도 이제 상대를 기만할 수 있는 예, 이런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기섭 선수가 이렇게 센터 베럭스 해갖고 이제 머린 벙커 푸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이거 실패하면은 그냥 예, 어떤 힘싸움을 한번 해봐야지 예,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제 도망갈 구멍을 파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 아나니만 못한 플레이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걸 때는 아예 화끈하게 거는 편이 예, 뭐 아니면 도가 도박의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화끈하게 걸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 뭐 안 통하면 이렇게 좀 불리하더라도 해봐야지. 안 통하면 조금 불리해지는 건 지는 거죠. 테란 대 테란에 있어서 그 뭐 탱크 골리앗이 정면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드랍십을 통한 멀티 견제는 좀 필수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7시 지역을 발견했을 때 드랍십 공격이 뭐 주요를 했더라면 그 지역만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최인규 선수 일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두 번째 경기는 비프로스트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비프로스트 변기섭 선수가 충분히 자신의 여러 가지 그 기반한 작전을 잘 쓸 수 있는 맵이긴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프로스트에서 있었던 유일한 태태전에서는 완전히 힘싸움이 펼쳐졌었어요. 네. 예. 이면 선수와의 대결이었던가요? 아니죠. 그건 네오버티거였고요. 예, 비프로스트에서는 그 스타리그, 그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는 없었고, 네. 예, 네이티브에서는 없었고, 챌린지 리그에서 딱 한 경기가 있었는데, 네. 예, 서지훈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훈재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지훈 선수가 그냥 탱크 힘으로 그냥 몰아쳐서 이겼거든요. 네. 예, 그런 게 테란 대 테란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힘으로 밀어치는 플레이가 가능한 예,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뭐 어쨌건 모르겠습니다. 네. 또 변기섭 선수의 뭐 엽기가 뭐 발휘가 될지. 네, 그리고 변기섭 선수 이제 뭐 변환 끝이니까 반드시 좋은 경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최영규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변기섭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지 두 번째 경기 맵은 비프로스트입니다. 네, 온게임 내 스타리그 4강 두 번째 경기에 보겠습니다. 강도경 선수의 결승 파트로 누가 될 것인지. 변기섭 선수 이제 2승 2패가 됐고, 최인규 선수는 4승 1패 대체한편 첫 번째 경기 잘 치렀는데, 변기섭 선수 비프로스에서 또 어떤 기반한 작전을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은 정면 승부를 할지 이거 기대가 됩니다. 예, 변기섭 선수는 너무 긴장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예, 뭐 한 경기 정도는 질 수 있고, 뭐 같은 팀 동료 강대경 선수 첫 경기 지고 역전승 했지 않습니까? 자기 평상시에 어떤 연습하던 대로의 실력을 그냥 발휘한다라는 네. 이런 정도 생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기섭 선수의 진영부터 봅니다. 변기섭 선수의 진영은 2시. 2시 변기섭. 그리고 이에마스나 최인규 선수는 유일하게 남은 한 곳 스타팅 로케이션 8시입니다. 최인규, 테란 대 테란, 붉은색 테란, 최인규. 게임스가 1등으로 최인규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최인규 선수 결승에 진출합니다. 맵을 한번 볼까요? 예. 뭐 이 맵에서 뭐 그냥 힘싸움이 막 펼쳐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테란 대 테란전에서도 뭐 조금 전에 이제 김동현 해설위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개스가 있는 멀티를 하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두 개 먹으면 물론 예, 당연히 더 좋겠죠. 여기나 뭐 네. 이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 개스가 있는 지역의 멀티들 같은 경우가 수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최영기 선수가 여기를 먹었다라고 쳤을 때 변기섭 선수가 이 길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언덕을 뺏기게 되면은
예,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네. 그렇다고 여기만 수비라인 집중하다니 이리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길목도 다양하고 어쨌건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컴셋 같은 걸 확인해보고 빈대가 있으면 쓱 가가지고 자리 팍 잡아놓으면은 유리하단 말이에요. 뭐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나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예, 그냥 지상으로 몰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타격을 주기가 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란 대 테란임에도 불구하고 예, 드랍십 사용하지 않아도 예,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 수 있는 예, 이런 지역이죠. 네. 양 선수들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제 건물들 하나 둘씩 짓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입구 부분에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인 듯해요. 네. 뭐 두 선수 특히나 챙규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비프로스트만큼 위치 2인용 맵인데 8시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이 자원 채취가 조금 안 된다. 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많이 알려진 로스템플에서도 6시 지역이 어쩔 수 없듯이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최영규 선수 아래쪽 5시부터 쑥 돌아서 상대편 본진 쪽으로 이제 갑니다. 변기수 선수는 앞쪽 뒤쪽 꽁꽁 막아놓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듯하네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막혔죠. 네. 예, 머린 나와도 못 들어갑니다. 최윤기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기 선수 SCB가 뒤쪽을 돌아오고 있는 것이 미니맵으로 확인됩니다만은 아무튼 양 선수들 상대편에게 자신의 본진 모습은 가급적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예. 초반. 참 변기섭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참 이번 시즌 온게임 내 스타리그는 한비소프트의 잔치가 되는데 예, 최규 선수가 이제 한 경기만 더 따내게 되면 아, 네. 한비소프트 대 지오 네. 예, 팀의 이런 이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참 한비소프트의 희망 지금 강동경 선수가 6연승에서 물론 뭐 결승 진출했지만 6연승에서 이제 좌절을 했는데 지금 최규 선수가 또 6연승입니다. 예, 자신의 5연승 기록을 드디어 최규 선수 갱신을 했고요. 예, 6연승. 8연승자 국기홍 선수를 제외하고 7연승을 거둔 선수가 3명밖에 없는데 그 7연승자의 대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 이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결승까지만 간다면 또 그것이 또 깨질 수도 있겠네요. 네. 최인규 선수가 또 어느 또 그렇게 됐군요. 어느새. 예, 이번 경기 이기면 7연승이 됩니다. 네. 그 7연승했던 선수가 앞서 제가 좀 그 엄정희 해설위원께 여쭤봤습니다만은 김동수, 임유현, 홍재로 선수라면서요? 그렇죠. 네. 예, 유일한 8연승 선수는 국기봉 선수고요. 아, 네. 이제 강도영 선수의 개인 기록이 아니라 최인규 선수의 개인 기록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토리 둘 짓고 있는 붉은색의 최인규. 예, 뭐 다른 종족끼리 이 맵에서 경기를 펼치더라도 언더기 멀티가 상당히 달갑지 않은데 예, 테란 대 테란 있어서는 있으나 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미네랄만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예.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지 양 선수들 모두 뭐 만약에 이제 1.07 버전이었다면은 예, 서플라이 디포를 늘려서 인구수를 채우느니 예, 미네랄만 남는다면은 뭐 커맨드 센터 늘려서 채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컴셋 스테이션 달아서 레이스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레이스전 잘 안 벌어지는 태태전 양상인 경우에는 진짜 저 언덕의 계릉 멀티는 참 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양 선수들 건물을 가지고 상대편의 본진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최영규 선수는 데럭스로 그리고 변기수 선수는 본진 바로 옆에 지어놓은 엔지니어링들을 이렇게 딱 띄워서 봅니다. 현재까지 두 선수 뭐 똑같은 빌드를 타고 있죠. 네. 아무리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팽팽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인용 맵 비프러스트 게임스콘 1대0으로 최영규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변기수 선수는 아무리 없죠 지금. 변기 선수 그러네요. 예, 일단 탱크 생산을 네. 통해서 조이기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훈재 선수가 한비소프트 팀 아닙니까? 네. 예, 이훈재 선수가 이 맵에서 서지훈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 잘 싸웠는데 멀티도 더 먼저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서지훈 선수의 탱크로스에 밀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그런 것이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런 것 어떠니? 아 지금 예, 지오 팀 네. 예, 선수들 뭐 난징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저로부터 유병준 선수, 이재훈 선수 그리고 김동준 선수의 네. 모습을 보였죠. 아 뭐 마시기 뜬 선수 김동준 선수였습니까? 컵에 가려서 김동준 선수까지 와 있군요. 자 이렇게 최인규 선수는 확장 하나 더 시도하고 있고 변기수 선수는 탱크 물론 복은 있어요 최인규 선수가. 뭐 갑자기 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의도대로 빨리 지금 조이기를 들어가느냐인데.
병규섭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딱 좋거든요. 요즘 챙규 선수가 빠른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병규섭 선수는 언덕 멀티를 먹으려고 하네요. 자, 갑니다. 병규섭 선수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최영규 선수는 골리앗이 좀 많은 듯 보입니다. 아, 커맨드 센터는 다 완성이 됐고 나 지금 타이밍 최영규 선수의 약한 골이 약한 타이밍이에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영규 선수. 네. 아, 여기 시간 좀 끌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수에서도 밀리고 네, 지금 뭐 퉁퉁포로 싸워도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네. 그런데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병규섭 선수는 일단 네.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의 어떤 좀 예, 당황한 듯한 예, 이런 표정이 보이 볼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아, 예, 언덕 위쪽으로 해서 가겠다. 예, 이런 의도인 것 같네요, 병규섭 선수. 예. 자, 병규섭 선수, 자, 11시 부근 바로 이곳. 내려오면 바로 여기거든요. 예, 지금 탱크 안 나고 못 막죠. 예. 지금 예, 병규섭 선수 그냥 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예. 자,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언덕 위에서 타격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병규섭. 언덕이네요. 언덕 위쪽으로 잠시 대기 갑니다. 자, 골리앗. 훨씬 많습니다. 최영규 선수 일단 조합상. 네, 역시 뭐 이런저런 어떤 운영의 여지가 있는 맵에서 정규섭 선수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군요. 네. 예. 아, CG가 돼서 포격 시작. SCB 맞습니다. 스타포트 테크라도 탔으면은 딱 골리앗 내려놓으면 되는데 말이죠. 위쪽에다가. 네. CR 확보하기에서 엔지니어링 베이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아, 그리고 저쪽에서 커맨센터 띄우고 최영규 선수는 곧바로 맵 중앙을 지나 상대편 쪽으로 가는군요. 예, 굉장히 다수의 골리앗이라면 몰라도 지금 뭐 3기 정도의 골리앗이 예, 저리 가봤자 탱크 1기 정도만 CG모드 돼 있어도 저 골리앗으로 뚫기 뭐 하거든요. 네. 강도영 선수 결승전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죠? 네. 예, 지금 최영규 선수가 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이 시간 동안에 가스 멀티, 5시쯤 멀티를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가본 것 같네요. 일단 황급히 5시 쪽으로 한번 간 것이었군요. 아, 예, 병길섭 선수는 예, 일단 노멀티에서 이제 탱크러시를 이제 준비한 건데 이쯤 됐으면 예, 병길섭 선수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예, 멀티를 해야죠. 아,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 6시까지 확장을 시도를 합니다. 아, 예, 자그마한 맵이고 언덕도 많은 맵인 비프로스트에서는 저런 확장 예, 식의 스타일이 먹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병규섭 선수는 11시에 베러스 만들어 놨고 지금 병규섭 선수의 플레이는 입구 막고 플레이를 하면서 최인규 선수가 투스타 레이스를 와서 딱 예, 큰일 날 빌드였어요. 네. 예, 병규섭 선수는 그 챌린지 리그에서의 같은 팀 이윤재 선수의 패배가 굉장한 그 어떤 재산이 되어서 예, 지금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인규 선수 초반에 주도권 완전 뺏겼습니다. 네. 병규섭 선수는 한 군데 멀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시도. 그래도 지금 뭐 6시 쪽에 가스 멀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 아직까지. 아, 예. 그래도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쓰는군요. 예. 가만두는 이 미나라라도 캐게 되면은 예. 네. 아, 이곳을 다시 차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네. 최인규 선수. 아, 파악됐네요. 이 지역도 그럼. 네, 6시 확장 기도도 파악이 됐고 또 언덕 뒤쪽으로 탱크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골리앗 위주. 아, 그렇죠. 화력에서 밀립니다. 최인규 선수. 붉은색의 최인규. 시즈 모드. 근처에 접근도 못하죠. 예, 최인규 선수가 물론 지금 스타포트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최인규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 지금으로선 저겁니다. 예, 지금이라서 레이스 모으자니 예, 뭐 자원상으로 빡빡할 게 분명하고 병길섭 선수가 완전히 탱크 위주고 골리앗이 좀 예 골리앗의 비율이 어떤 이 적은 예 이 약점을 갖다가 노려가지고 이제 드랍칩을 활용하는 이런 컨트롤뿐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보니까 병길섭 선수 골리앗도 늘리고 있네요. 아, 네. 몰래 아무리 만들어놓고 6시 확장 기도도 네, 계속 이렇게 이끌려다니면 안 되는데요. 네. 최인규 선수. 아, 이번에는 병력들을 좀 모았습니다. 최인규 선수. 아, 일단은 6시 5시 사이를 자신의 세력권을 놓기 위해서 병력 동원하고 있는 예, 최인규. 최인규 선수도 5시쯤 멀티 노려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만 해도 최인규 선수 그냥 예, 밀어 예, 붙여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예, 이 언덕 쪽에 탱크를 시즌에서 시키기는 안 돼 말이죠. 여기서 선수 눈치 빠른데요. 자, 늦었죠. 최인규 선수. 예. 동원합니다. SCB가 앞에서 SCB와 골리앗 그리고 탱크로 최인규 선수의 견제 시도 극복하는 변기 싸움 다시 예. 지켜냅니다. 고수와 고수의 예, 싸움에서는
1mm의 차이로 예 살을 내주느냐 뼈를 내주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고 병규섭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했었던 그 예 전진 예 배럭 예 이게 안 되니까 그거 뭐 미네랄 150밖에 더 합니까 배럭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손해가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은 예, 꼼짝 못하고 패한단 말이에요. 네. 예, 최윤규 선수, 병규섭 선수 약한 테란 유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강력한 태태전 예, 펼치는 선수인데 아주 초반에 조금 손해보고 시작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벌어지지 예, 않습니까? 지금 예. 최윤규 선수의 마지막 볼은 12시 지역인데 사실 12시 지역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6시 쪽을 또 병규섭 선수가 차지하면 계속적으로 한 걸음씩 뒤쳐지는 거예요. 6시는 상대편 쪽을 밀었는데 병규 선수가 고체대 그대로 가면 또 이게 어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탱크 위치가 곧바로 6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6시도 뭐 병규 선수가 차지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커맨센터는 노출됐고 병규 선수의 경기 장면. 지금 경기는 병규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네. 펼치고 있습니다. 병규 선수 뭐 별다르게 뭐 실패한 작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부 중앙 부분 또다시 힘대결 탱크 위주의 변길섭. 아 지금 가스가 아마도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최인규 선수. 네. 활약전에서 전승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야, 참 역시 그 예 진짜 이렇게 이 A급 최강급의 이 선수들이 예 참가하는 온게임의 스타리그에서 연승이란 거 정말 힘들군요. 네. 예. 아직 뭐 경기는 안 끝났습니다만 또 최인규 선수 또 뒤쪽 한 번 더 노려봅니다. 5시 병기 선수의. 아, 그래도 뭐 아, 결정적인 타격까지는 최인규 선수는 지금 SCB들을 강제 공격을 계속 해줬거든요. 네. 우길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방어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 이 6시 지역만큼은 주지 말아야 되고 자신은 12시를 어떻게 서는지 본진 가스 하나밖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지역 굉장히 중요하죠. 12시 바로 아래쪽에 병규섭 선수의 병력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래도 진짜 예 최인규 선수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걸로 예, 생각이 되는 예, 그런 형태였는데 어, 예, 어느 정도는 그, 예, 이, 그냥 얼핏 봐서 이 양 선수의 유불리를 그렇게 탁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볼 때 네. 흔히들 이렇게 미니맵을 보고 어떤 색깔의 분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점 찍힌 뭐 예, 촘촘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죠. 예, 그걸 봤을 때 최인규 선수가 굉장히 암울해 보이진 않아요 또. 예, 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나름대로 선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병규섭 선수는 그렇죠. 예, 12시 최인규 선수 거고요. 지금 이 지역 공략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네, 6시는 밀어야겠죠.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12시를 아,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지역에 왜 그 병력을 배치 안 했나요 최인규 선수. 아, 예. 맞바꾼다면 안 되죠. 더 아깝습니다. 최인규 선수 12시가 그 최인규 선수가 조금 전에 보니까 예, 스파이더 마인도 개발하고 이제 벌처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최인규 선수 그 게스가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고육체계 일환으로 예, 그 미네랄만 먹는 벌처를 생산하는 이런 예, 측면도 있긴 있지만 골리앗은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이제 다수 예, 탱크하고 함께 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주로 탱크 위주로 상대가 이제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땐 벌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벌처가 드래곤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래곤 근처에 이렇게 가가지고 스파이더 마인 설치하고 어떤 이 자살 특공대 이런 형태로요. 그게 탱크한테도 사실 통하거든요. 자. 맞습니다. 마인을 곳곳에 심어놓고 있는 최인규 선수인데 이제 어떻게 운영될지 네, 보겠습니다. 6시 멀티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병규섭 선수가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12시 멀티를 내줘야 됐고 아 글쎄요. 지금 이 5시 쪽에 병규섭 선수의 멀티가 활성화된 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투가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테크 골리앗을 본진 가스만으로 막기 힘들죠. 최인규 선수. 좋습니다. 게스 하나만 얻기 위해서 좀 가지 내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두 번째 게스 시하는 곳을 네 맞습니다. 예, 최인규 선수 진짜 예, 게스가 목마른 겁니다. 네. 예. 이제 탱크 하나 남았나요? 병규섭 선수의 언덕 위 아, 탱크 둘이군요. 네, 가스 멀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최인규 선수. 테란전 테란전 지형 중요합니다. 정말. 아, 아 이거 12시까지도 내주게 됐어요. 온리미네랄도 그나마 채취 못하겠군요. 아,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최인규 선수. 네. 병규섭 선수, 예. 진짜 이 어떤 이 경기의 중요성, 예, 병규섭 선수 한번 쭉 밀어볼만 한데도, 예, 유리한 거를
완전히 끝까지 상대가 지휘지를 칠 때까지 유리한 상태로 지속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 진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죠. 자, 마인 마인. 예, 사실 네. 지금 마인으로 시간 벌기는 좀 지났고. 네. 예, 마인 봤으면 지금 뭐 커맨센터 많기 때문에 뭐 피해가 있어도 예. 그냥 옵니다. 뭐 피해 감수하고 오죠. 타이밍이 예. 중요하니까. 지금 또 그리고 이제 레인지 유닛인 어떤 이 골리앗들이 예, 다수 이제 함께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예, 마인들이 벌떡 일어나도 예, 자폭하기 전에 골리앗들이 이제 없애주고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마인을 예, 운영을 할 때는 예, 대프로토스 전 메카닉 테란 할 때의 어떤 기본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인 주변에 벌처들도 좀 놔두고 이런 식으로만 해줬어도 그 마인으로 저 골리앗 탱크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참 이 지역 파이널이 아직까진 못 쓰습니다. 예, 지금 1차 전과는 다르게 병인선 선수 리드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최인규 선수 지금 암담하죠. 예. 굉장히 암담한데 병인선 선수 이렇게 냈으면은 예, 하여튼 그저 한번 모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야금야금 경기 진행합니다. 뭐 그만큼 급하게 급하게 게임 스코어를 밀리고 있으니까요. 예. 아, 전 진행을 아, 저 탱크 참, 지금 병인선 선수 가스 멀티 늘리는데 물론 초반부터 리드를 해왔기 때문에 별 무리하지 않고 이제 쉽게 얻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기에. 하지만 지금 최인규 선수는 10시 쪽에 하나의 가스 멀티 확보하는데도 참 더디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네. 이번에 또다시 탱크를 좀 전진을 해서 아, 그래도 시간 많이 늦어졌고 피해도 많습니다 최인규 선수. 아, 또 사거리도 안 닿아요 지금. 아,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어렵죠. 예. 예, 병진섭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예,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병력 중에서 조금씩 예, 17반 예, 이쪽 지키는 탱크 6대 9대 1이 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을 모아서 이제 폭탄 드랍. 예, 그냥 셔틀이 아니라 이제 드랍십 한 4개 정도 만들어갖고 확 가되고, 지금처럼 주병력으로 확 러쉬 들어가도 되고, 네. 예, 여러가지 면에서 경기수석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유리한 상황에는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건, 3차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최인규 선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사실 좋거든요. 네.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병력, 자, 모아서, 자, 위쪽에, 아, 온리미네랄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아, 예. 유리한 상황에서의 어떤 장기전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최인규 선수는 아마도 미네랄은 상당히 남을 것 같은데, 예, 가스가 문제네요. 3경기까지 갈 때 2경기 이기고 1경기 지고 2경기 이긴 선수가 훨씬 더 기세상 유리하죠. 예. 지금 벌처만 지금 팩토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가스가 없다는 증거고요. 네. 네. 만약에 병길섭 선수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예. 지금 미네랄은 1000이 넘는데 가스는 120 예. 정도 미네랄은 2000이 넘습니다. 예. 탱크 그러니까 한 대 정도밖에 생산 못하죠. 네. 할 수 없이 자꾸만 그 벌처들 뽑고 있는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점점 최인규 선수의 팀컬렌 예. 붉은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네랄은 2-3000이 넘었던 것으로 보이시네요. 네. 예, 지금 뭐 경기섭 선수가 예, 그런 측면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3차전을 위해서 2차전에서 최인규 선수의 진을 흐르자 뭐 이런 거라면 야 진짜 경기섭 선수 무서운 선수구나라는 예,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아, 드는 거죠 참, 사실. 이곳 뺏기가 이렇게 힘이든가요? 다리 방어하자고 하면 정말 그렇죠. 예, 바로 벌처가 탱크를 저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아, 예. 다리가 있어서 빠른 벌처. 아, 예, 그래도 지금 참 한계가 있는 예, 게릴라 전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인규 선수 다음 경기를 위해서 예, 조금 그 힘을 아껴둘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지를 칠 정도냐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병기선 선수가 예, 아, 그렇죠. 그래도 거기 말고 3경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최인규 선수.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괜히 질질 끌면 병길섭 선수의 페이스에 점점 말리거든요. 네. 아, 심리전까지 더하면서 병길섭 선수. 아, 비프로스에서 승리를 거두고 게임 스코어를 타이로 만들어놓고 분위기상 자신의 상승세에서 3경기를 맞습니다. 병길섭. 예, 이겨도 무표정. 저도.